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 서비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것은 뭐 클라우드란 말은 워낙에 AWS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건 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예를 들면 EC2 컴퓨터를 제공하죠. ID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죠. 또는 일레스틱 캐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가 대행해 주는 거죠. 특히나 요 클라우드 와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은 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 클라우드 와치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 클라우드 와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클라우드 와치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기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클릭하면 이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EC2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이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걸 클릭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서치 옵션에다가 어떤 값을 대신 입력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라이징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밑에 있는 2뎁스는. 자, 그 다음에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 즉 어떤 서비스의 상태, 예, 그 상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이벤트는 뭐죠? 이벤트라는 것은 사건이죠. 이 AWS에서 사건이란 건 이런 겁니다. 현재 EC2 인스턴스, 여러분의 컴퓨터에 CPU가 몇 퍼센트에 도달했다. 예를 들면 80%에 도달한 시간이 5분이 지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인 거죠.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사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람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뭐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알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와치의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 알람, 두 번째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알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알람으로 등록한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좀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overview of your resourc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예를 들면 EC2, IDS 또는 EBS 이런 주요한 서비스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S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리전,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에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신의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걸 수 있겠죠. 또는 그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는 지역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이 상태를 요 서비스 헬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View Complete Service Health Details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예, 현재
각각의 서비스들의 어떤 상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예,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 AWS라는 인프라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걸 클릭해서 제가 들어가 보면 자, 여러 가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적혀 있는 인스턴스 ID라고 되어 있는 자, 요걸 제가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오는데요. 여기 뭐 볼륨 ID라고 되어 있고 예, EBS라고 되어 있는 것은 EBS는 이 볼륨 스토리지죠. 예, EBS의 각각의 그 스토리지마다 식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식별자가 요 볼륨 ID라는 겁니다. 그 볼륨 ID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를 그 볼륨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수치를 선택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조금 더 보기 편한 EC2 인스턴스로 가볼까요? 자, 제가 i02759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인스턴스 ID를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도록 했어요. 자, 근데 CPU 점유율을 클릭했는데 아무것도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는 현재 제가 옛날에 생성을 했지만 지금은 스톱 상태거나 제가 이걸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해제하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자, 새로운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비로소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는 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타임 레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임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W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예, 일주일간의 이 그래프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일주일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CPU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제일 높아지는 피크 지점 있죠. 이 피크 지점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언제 피크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간은 UTC 기준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도쿄는 한국과 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시간이 UTC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기 표시되고 있는 저 시간에다가 9시를 더해주면 한국 시간이 표시가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리전이 도쿄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겠네요. UTC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시간 측정을 하고 싶다면 자, 여기 있는 뭐 릴러티브나 뭐 옵솔루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뭐 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7일 전 데이터부터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의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걸 10으로 하고 리프레쉬를 하게 되면 지난 10일간의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 URL을 클릭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매트릭을 자주 보는 매트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북마크 같은 것들을 해둬서 클릭하면 바로 이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서비스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EC2 같은 경우는 CPU utilization, 뭐 CPU 점유율이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네트워크 인, 아웃 이런 수치들이 있는 것이고요. EAB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헬스 호스트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EAB는 로드 밸런서죠. 로드 밸런서는 그 로드 밸런서에 붙어 있는 인스턴스들 EC2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인스턴스들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ELB가 이 로드 밸런서가 자신에게 어태치 되어 있는 붙어 있는 EC2 인스턴스에게 이 핑을 보냈을 때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인스턴스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헬스 카운트의 수치가 변화가 되겠죠. 예. 그럼 이런 것처럼 각각의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마다 그 서비스가 지원하는 매트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의 특성은 뭐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뉴얼을 보시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서 그 매트릭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클라우드 워치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제가 하위 토픽을 통해서 이 알람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알람이 왔을 때 그것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이 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 뒤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